안녕하십니까. 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오전 시황.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조금, 내용을 좀 달리해서 뭐 거의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특히 CNN 그 탐욕 공포 지수하고, 호주 달러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푸컬 레이쇼, 네. 10일 평균 지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지금부터는 좀 경각심을 좀 가지시고 시장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 채널에서는 지금 현재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가셔서 한부모 가정 아이들 문의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352분이 실천하고 계십니다. 잘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좋은 말을 써놨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엄청나게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 다른 사람의 말들을 걸러 들을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시장에는 두 부류가 있죠. 예. 어떤, 한 부류인가요? 지금 현재의 그 낙관. 네. 그래서 상승을 할 것이다. 이해가 됩니다. 왜? 주식은? 어떻게 된다? 상승을 해야지만 먹을 수 있으니까. 예. 이거 잘못 걸리면 큰일 날 수도 있다. 예. 지금 낙관이 팽배하고 있죠? 예. 그럴 때가 거의 꼭지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절도할 정도로 공부하시고, 네, 보셔야 된다. 다양한 시각을 보시고, 제 영상도 좀 참고 좀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만의 기준을 잡고, 네. 내 재산을 지켜야죠. 누가 지켜줍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의 그 꾸준한 말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복을 지어야 되는데, 예, 복 지울 생각은 안 하고, 예,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 있는 다 상황이다. 네, 그래서 복을 지어야 부자가 될수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투자하시라. 명심하시고,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체크리스트입니다. 특히 환율에 대한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더 가지셔야 되고, 네, 이거 잘못 걸리면 큰일 날 수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 달러 인덱스, 유로, 원 달러, 달러 위안, 특히 호주 달러는 우리나라 증시와 그 커플링 관계가 상당히 연관성이 높습니다. 네,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집중하시고, 특히 이제 금리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예, 여러분이 대부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연준에서 금리를 안 올릴 거야. 네, 그걸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움직이는 금리는, 예,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특히 10년물. 예. 10년물이 급격하게 오를 때, 여러분들 한번 차트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예, 증시가 어떤 모양을 보였나? 네, 그래서 10년물 차트와 증시 차트를 겹쳐 놓으시고, 한번 보십시오. 예. 그래서, 연준이 얘기하는 금리와, 예. 그 다음에 시장에서 얘기하는 금리는 다릅니다. 네. 그래서, 채권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네.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채권은 사이클이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국채 10년물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고 보셔야 된다. 네. 그 다음에, 그러면 10년물에 따라서 이 금리 차가 생깁니다. 항상 이 금리 차가 이 올라갈 때마다 예, 뭐가 생겼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지수야 뭐 제가 매일 말씀을 드리니까 특히 이 버블 지수 그다음에 이제 CNN 그 탐욕 공포 지수는 얘는 여러 가지 지표를 한데 뭉뚱그려 놓은 거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성이 있습니다. 예, 어떤 섹터에서 지금 공포가 조장이 돼 있고 어떤 섹터에서 탐욕이 있는지 잘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가 같은 경우는 특히 FANG 주식을 주목하시라. 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네, 영원한 기업은 없다. 네, 애플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증가율이 정체나 하락하고 있다. 결국엔 주가에 반영이 되면 내려가기 쉽다. 예, 잘좀 보시고, 예, 그 다음에 푸컬 레이쇼, 예,
그래서 이 10일 평균에 대한 이 지수를 잘 보셔야 된다. 네. 그러면 이 정도 파악하고 있으면 현재 위치가 어느 정도 되나,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지금 조심해야 되는 구간, 배팅하는 구간, 그 다음에 상승으로의 배팅이냐, 하락으로의 배팅이냐, 아니면 쉬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름 하실 수가 있다. 네. 제가 공부한 결과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데일리로 하루에 두세 번씩 계속 영상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지금 한 1000분에서 한 1500분 정도가 꾸준히 하고 계시는데, 네, 그분들한테는 복이 있을 겁니다. 풀빵구리 마냥 들락날락하고, 심지어는 조롱하는 놈들, 욕하는 놈들 많아요. 그런데 그래봐야 지들 손해입니다. 네, 공부 안 하면 내 재산을 절대로 절대로 지킬 수가 없다. 네, 명심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제 채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기 빨간 글씨로 뭐 환율 코스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올라가는 것들은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중에 올라가는 거는 요런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좀잘좀 보시고요. 재생 목록에 가시면 저는 주린이란 말을 되게 싫어하는데, 주식에 어린이가 어디 있습니까? 애들은 주식 투자 못 합니다. 엄마가 대신 하든가 아빠가 대신 하든가 해야 되는데, 주린이보다는 그냥 초급이다, 기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캔들부터 하십니다. 캔들 마스터하면요, 그냥 일사천리로 다 진행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쉬운 캔들부터 하십시오. 캔들이 중요한 거는 시장의 심리가 읽힌다. 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엘리어트 파동과 피보나치 룰에 대한 거는 가격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격. 이것만한 툴이 없습니다. 가격에 대한 거. 잘좀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일목균형표는 특히 어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주가의 변동성, 변화, 특히 일목균형표에서 나오는 시간론은 어마무시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공부하실 분들은 시중에 여러 가지 책들이 있으니까 잘좀 참고하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 어제 토요일 날이죠. 이제 올려드렸는데, 벤자민 해럴드님께서 요즘 꾸준하게 올려주세요. 예. 오건영님 저기 카페도 있는데, 네, 거기 가셔 보셔도 되고, 아니면 제 채널에서 이 내용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어제. 예. 어제 일요일 날 해럴드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팔로우 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판세를 읽는 데는 이거만한 게 없다. 그래서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그렇게 좀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오늘 제가 뭐라고 이제 적어놨냐면, 이슈죠, 이슈. 이제 변동성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긴가민가 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뭐라고요? 다 내년에 좋을 것이다. 장밋빛 전망. 네, 제가 볼 때는 도구 같은 전망이다. 왜냐? 전혀 어떤 그 방향성에 대한, 전체적인 금리에 대한,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무조건 좋다예요. 그러면, 처음으로 뭐라 그래야 되죠? 주식 시장에 이제 들어와서 처음으로 접한 사람들은 그런 내용만 보고 조금 땄어요. 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변동성 구간, 그게 시작이 됐을 때는 도대체 대처가 안 됩니다, 대처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다 얘기해 줘야지. 폭락이 올 수도 있다, 더 상승으로 갈수 있다. 그러면 두 가지를 던지고 나서 본인들이 공부해서 진퇴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맨 상승 1번도예요. 저도 3천원 살짝 얘기는 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오늘 그거에 대한 살짝 엿보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좀 뭔가는 조금은 좀 쎄한 분위기가 자꾸 연출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분을 잘 보시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게. 아시겠죠? 무슨 말씀이신지. 그래서, 좀 주의 깊게, 예, 좀 보셔야 되는 부분. 네. 자, 그래서 변동성이 이제 시작이 됐다. 어디로? 아래로. 자, 그 다음에, 어제 그, 다음 금융 뉴스에, 파이낸셜 뉴스에 어제 저녁에 나온 거거든요. 7시 한 반경 나왔는데, 요거 내용이 별로 없어요. 보시면, 네. 그냥 이런 얘기, 뭐, 이런 애들, 블랙록 애들은 주식을 사라. 뭐, 어쩌고저쩌고. 얘네들이 얘기하면 거다 대고 그냥 팔면 됩니다. 거꾸로 하세요. 예, 네, 아시겠죠? 네. 테슬라 얘기 나오는데, 테슬라는, 내일 오전에 보시면 돼요. 상장이 되면서 분명히 조정 들어옵니다, 이거. 네. 잘 좀 보시고. 없어요. 예. 네. 내용이. 타결책에 대한 얘기. 예. 그죠? 요거 하나 딱 있고요. 여기 하나 있어요. 두 개만. 예. 보통 때 같으면은 이거 도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진짜 얌통머리 없죠. 예.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쪽하고 다 짝짝꿍 해갖고 지금 하는 겁니다. 보면. 근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지금 뭐 타결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쭉 얘기를 했는데 협상을 벌였다 어쩌고 막 얘기 나왔죠. 네. 자, 근데 양당은 여기 보면 핵심 쟁점은 연준이 비상 제출 프로그램을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마련해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지 여부였다. 그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돈은 됐고 얼마 주든 뭐 아무튼 대충 그냥 뿌려주고 뭐가 쟁점이냐? 연준에다가 예, 그냥 연준이 의회 승인 없이 그냥 연준 마음대로 돈을 뿌릴 수 있냐 없냐 그 쟁점 여부만 갖고 신나게 싸웠던 겁니다. 얘네들이. 그죠? 그러니까 솔직히 뭐죠? 네. 재산에는 관심이 없고 재판하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얘네들. 예. 그래서 자 보시죠. 그런데 권한을 부여하는지 어떻게 됐다? 예,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네, 3월과 같은 똑같은 프로그램을 반복할 수 없도록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 아시겠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그러면 증시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시장은? 어? 연준에서 돈을 그냥 마구마구 뿌려야 되는데 제안을 해버렸네? 이런 된장.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 이제 밑으로 이제 슬슬 내려가겠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벨트. 예. 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네. 그 행간의 의미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그냥, 부영책 타결했으니까 성공할 거니 올라갈 거야? 올라가기는 뭘 올라갑니까? 내려가지.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 채널을 열심히 보시다 보면 예, 저는 하방론자도 아니고요. 상승론자도 아니고 저는 파동론자입니다. 파동론자. 예, 좀 이따가 엔딩 다이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좀 보시고 예, 지금 미 선물 상황 좀 빠지고 있는데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예, 이거는 탐욕과 공포지수입니다. 자, 요거 제가 보여드린 게 한 3주 전, 4주 전이에요. 그때 요 그리드, 요 지수가 네, 얼마까지 갔냐면 1년 전, 그죠? 이렇게 쭉 있죠? 지금 현재는 63이죠, 현재는. 근데 몇 주 전에는 보면 여기 90일까지 갔었어요. 90일 갔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얼마 빠진 거죠? 근데 28 빠졌습니다. 자,
탐욕에서 지금 어느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시계열이? 예. 어느 쪽으로 가죠? 공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려 몇 주 사이에 28이 빠졌다는 얘기는 시장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그걸 잘 가르쳐줘요. 하나의 지표만 보는 게 아니라 뭘 본다? 예.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주가 강도? 자, 어때요? 네. 아직도 탐욕이죠? 네. 탐욕입니다. 52주? 자, 그 다음에 주가 폭은요? 얘도 아직도 탐욕이고요. 자, 시장 모멘텀은요? 극단적인 탐욕이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여기 어떤 간략한 내용이 있으니까 잘 좀 보시고. 자, 시장 변동성? 윅스죠? 뭐죠? 중립에 와 있습니다. 얘는. 네. 안 내려온다고 계속 제가 노래를 부르죠. 얘가 안 내려와요. 20미터로. 예. 네. 중립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저기, 뭐, 피난처 수요? 그래서 중립. 네. 그죠. 20거래일 동안 채권보다 4.9포인트 초과했습니다. 4.9. 예. 그죠? 예, 나타내지지 않다. 자, 보시고. 자, 푸콜 레이셔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 예. 중립이죠. 예. 그래서, 지금 요 날짜도 있어요. 여기 17일, 예, 마지막 변경이 뭐, 자, 18일 날 업데이트가 됐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푸콜 레이셔, 중립. 자, 그 다음에 정크번드 수요인데, 이거 잘 보십시오. 극심한 공포가 뜨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요 데이터를 제가 못 찾겠어요. 자, 그러면 저품질 정크 채권 투자자들은 안전한 투자 등급 회사채보다 2.24포인트 추가 수익률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거군요. 그러니까 적격 투자 등급의 회사채보다 조금 더 받는다. 그래서 극심한 공포가 나왔다. 예, 그래서 이 스프레드는 역사적으로 낮지만 최근 수준보다 급격히 높으며 더 위험을 회피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12월 16일 날 마지막 변경이 됐습니다. 업데이트가 됐고요.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여기가 2019년 말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기가 2월 달 상황이고요. 네. 그러고 나서 팬데믹이 터지면서 폭락. 그죠? 자, 그 다음에 현재 여기가 제가 얘기했던 한 4주 전 11월 말경이나 12월 초쯤 되겠습니다. 92를 찍었어요. 네. 제가 그때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거 꼭지 찍은 것 같습니다. 조만간 내려올 것 같은데요. 내려오고 있네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한 7개의 지표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을 때는 지금 가장 먼저 반응을 한 데가 어디죠? 채권입니다. 그래서 채권이 제일 빠르고요. 예. 여러 가지 지표들 좀 보시면 되겠고. 네. 아시겠죠? 잘 좀 보시고. 그러면 앞으로 이 방향성은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내려왔죠? 자, 오르고 지금 현재 방향성은 내려가고 있다. 예. 어디까지 갈지 모르고. 예. 아무튼 그래서 요런 지표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지표고. 예, 여러분들이 그러면 지금 현재는 탐욕은 어디만 있다? 지금 딱 보니까 주가 쪽에만 있더라. 예, 그죠? 채권 먼저 움직이고, 자, 푸콜 레이시오, 그 다음에 시장 변동성, 예, 모멘텀이죠. 자, 그러면 네, 여기 주가에만 지금 뭐만 껴 있다? 네, 거품이 잔뜩 껴 있다. 그러면 거품이 껴져 있으니까 거품을 어떻게 된다? 걷어내야죠. 네, 걷어내야 됩니다. 네, 그런 거 잘 좀 보시고. 자, 오늘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자, 그럼 그 근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변동성이 시작이 됐나? 이겁니다. 지금 요게 환율 지금 현재 개장이 돼 있는데요. 일단 호주 달러부터 보시겠습니다. 지금 변동폭이 0.37% 큰 겁니다, 여러분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로 내려가면 약세. 네. 자, 그 다음에 달러엔, 얘도 마찬가지. 자, 달러엔은 뭐하고 똑같냐면요. 달러 인덱스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달러엔 올라간다는 얘기는, 달러 인덱스는 조금 개장이 늦어요. 그래서 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다. 자, 그 다음에 파운드 달러 약세입니다.
많이 내려갔죠. 예, 왜냐면 지금 영국이 신종 바이러스 변종이 발견이 됐답니다. 자, 그러면 바이러스 변종이 발견이 됐다는 얘기는 현재 백신이 안 듣는다 그런 뜻입니다. 폭락하고 있죠, 지금. 예, 파운드 달러 엄청나게 폭락하고 있습니다. 자, 유로 약세. 그러면 현재는 환율을 보니까 지금 보니까 하방으로 내려가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S&P 500 0.28% 지금 내려가고 있죠. 자, 나스닥만 지금 버팅기고 있는데 얘도 별로입니다. 네. 잘좀 보시고. 그래서 지금 환 쪽에 엄청난 변화가 생긴 겁니다. 특히 요건 좀 이따 보여드릴 갭으로 떨어졌습니다. 잘좀 보시고요. 네. 자, 그렇게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원자재 시장도 봐야 되는데, 원유 가격도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얘가, 네, 호주 달러인데, 네, 0.37% 지금 내려가고 있죠? 네, 잘좀 보시고. 자, 그러면, 자, 일단 1시간 봉을 좀 볼까요? 네. 여기가 이제 종가 상황인데요. 종가 상황인데 툭 하고 떨어졌죠? 예, 갭으로 떨어졌습니다. 잘좀 보시고. 자, 일봉을 보시면, 네. 자, 이렇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자, 여기 고점에서 지금 내려왔고요. 예,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가 역사적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죠. 아, 반등의 고점. 그죠? 여긴가요? 고가 0.763. 0.763. 여기가 고점이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바 차트가 여기 뭔지 아세요?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똑같죠? 안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얘랑. 그럼 오늘 코스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그냥 바로 예상이 되죠? 네, 내려옵니다. 갭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예, 뭐, 재미삼아 그냥 한번 얘기해 본 거고요. 코스피 내려갑니다, 오늘. 네, 갭으로 떨어질 것 같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요 지표 값을 좀 보시면, 지금 호주 달러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코스피랑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죠. 그죠? 네. 잘 보시고. 자, 그러면 밑에 모멘텀이 있거든요. 자, 그럼 모멘텀이 죽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여기와 여기 고점을 지금 보시면, 고점보다 지금 낮아져 있어요. 지금 현재. 아시겠죠? 예. 여기 고점보다 여기 고점이 낮다. 그 얘기는 뭐다? 예, 다이버전스가 발생이 됐고, 그만큼 위로 상승이 약하다. 예, 그래서 0.0165, 지금 현재 0.0175. 모멘텀이 뭔지 아시죠? 상승하려는 어떤 힘, 그런 건데, 예, 언제부터 죽었다, 얘는? 호주 달러는 11월 16일부터 죽었습니다. 네. 가격은 상승을 하지만, 모멘텀은 죽고 있었다. 자, 그 다음에 RSI 값을 보시면, 자, 여기 고점을 찍고 지금, 예, 지금 괌에서 구간에서 지금 이러고 있다. 조만간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모멘텀이 죽었다는 얘기는 상승을 하는데 거래량이 죽고 있다. 예, 결국엔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 매수 주체들이 많이 안 들어왔단 얘기예요. 네. 그죠? 여기만큼. 그죠? 이런 식으로 쭉 줄었단 얘기는. 네, 잘좀 보시고. 그래서 앞으로 흐름을 잘 보시고, 오늘 코스피 갭하락할 것 같다. 예. 네, 그래서 매일 요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 호주 달러하고. 예, 그래서 스위스 프랑은 보실 필요가 없고요. 호주 달러만 보시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왜냐? 달러 인덱스 달러에 비해서 달러 인덱스에 비해서 얘는 위험 자산에 속합니다. 달러 인덱스 안전 자산, 얘는 위험 자산. 자, 코스피 뭐죠? 코스피 위험 자산. 네, 그렇게 분류하시면 편안하게 보실 수가 있다. 똑같습니다. 잘좀 보시고요. 자, 그러면 유로 좀 보시겠는데, 유로도 마찬가지. 지금 네, 여기 고점을 찍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행인맨, 그죠? 교수형. 지난주 영상 보시면 교수형. 자, 이 저점 깨면 단일 캔들로서는 반전 캔들로서 반등의 고점에서 네,
생기는 캔들 패턴이면 반전 가능성이 높다. 지금 얘도 지금 보니까 1시간 봉을 보면 어떻게 됐죠? 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죠? 갭으로. 그죠? 갭으로 떨어졌고, 자, 1봉을 보시면, 자, 이렇다. 자, 그러면 앞으로 흐름은, 자, 어떻게 될까? 네, 보시면 돼요, 이제. 자, 이 양봉의 지지 여부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양봉의 여기, 네. 시가를 깨는지 여부. 자, 그 다음에 전환선. 자, 루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양봉의 지지 여부를 깨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그죠? 요 저점. 네. 그 다음에, 요, 여기 뭐죠? 전환선. 밑에 내려오는지 여부. 그 다음에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는지 여부. 자, 그 다음에 후행스팬이 뚫는지 여부. 그죠? 그 다음에, 요게 내려오면서, 자, 이렇게 역전되는지 여부. 그죠? 그 다음에 구름대를 깨는지 여부. 요런 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가장 주의 깊게 볼 거, 요 양봉의 저점을 깨는지 여부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연준의 부양책이 제한이 된다는 미 국회의 소식이 전해졌으니까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예, 그게 참 중요한 거고. 그럼 달러 인덱스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개장이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네, 분명히 갭 상승할 겁니다. 잘 보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모양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보실 게 그런 식으로 루틴을 보시면 된다. 자, 앞으로 이 고점을 못 넘으면 네. 자, 이후로는 올라가기 힘들다. 네. 그다음에 이제 다이버전스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자, 여기 지금 주가가 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고점, 고점, 고점. 고점이 이제 증가했는데 여기 보면 고점 여기 고점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생겼죠. 그리고 나서 하락이 됐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네. 그러고 나서 쭉 이렇게 하락이 됐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을 잘 보시면 자 어떻게 되죠? 네, 여기 고점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 또한 다이버전스다. 네. 아시겠죠? 여기가 조금 높은데 그러면 자 이렇게 되고 그죠? 자 이런 모양과 지금 이런 모양 이건 조금 약한 다이버전스입니다. 그래도 다이버전스다. 자 그 다음에 지표값에서 뭐가 떴다? 쌍봉이 떴다. 이런 것도 보셔야 돼요. 네 아시겠죠? 그러면 얘는 많이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최소 어디까지? 40밑에까지는 내려와야 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쭉 하락이 예상이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앞으로 요 흐름을 잘 좀 보시고요. 그래서 유로가 이제 내려가면 모든 자산 시장들은 네. 조금은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잘 좀 확인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뭐냐면 네. 푸콜 레이시오 네. 비율이죠. 네. 그래서 네. 요거는 이제 주봉이고요. 주봉. 주봉 상황에서 좀 보시면 이게 이제 주가고 S&P 500이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푸콜 레이시오의 10주. 그죠? 아, 요거는 9주인가요? 예, 네, 9주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지금 저점을 찍었죠? 근데 이 저점을 보면 예. 네, 여기 상승에서 자, 여기가 2009년 3월이거든요. 예. 가장 낮은 저점을 찍었습니다. 이때. 요때. 아시겠죠? 예. 이때가 뭐냐. 콜 쪽의 최대치가 여기입니다. 근데도 주식이 올라갔습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거, 지금, 주식의 고점은 여기를 찍고 있는데, 얘는 살짝 올라가 있죠. 뭐가 생긴 거죠? 예. 다이버전스가 생긴 겁니다. 예. 자. 그래서 9주 이동 평균을 봤을 때 역사적으로 최대 저점 여기 잘 좀 보시죠. 네. 그 다음에 여기가 가장 저점입니다. 그러니까 심리가 상승에 대한 가장 폭발적인 심리가 작용했던 건 내가 여기다.
네, 잘좀 보시고. 네, 그러면 현재의 모습은 이게 지금 이렇게 저점이 높여졌는데 얘는 가격은 올라갔다. 그죠? 다이버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일봉을 보시면, 자, 이렇습니다. 요건 이제 9일 이동 평균인데요. 상관없습니다. 9일 이동 평균도. 지금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얘 같은 경우는, 자, 얘가 이렇게 고점을 찍을 때가, 예, 주가의 저점이었죠. 네, 이렇게 저점들 나타내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여기에요. 요거. 여기 고점. 네. 자, 내려왔다가 주가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튀어 오르고 있죠. 잘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오르고 있죠. 뭐가? 9일 이동 평균 선이. 지금 여기 보시면, 쌍바닥 찍었어요. 이렇게. 네. 다이버전스죠. 자, 주가는 올라가는데 얘는 이렇게 횡보하고 있다. 이거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가? 아, 푸콜 레이시오 9일 이동 평균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얘가 올라가면, 자, 여기서도 올라가면서 살짝 조정을 받았죠. 자, 그런데 앞으로 여기는 쌍바닥을 쳤기 때문에, 네, 여기 위로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예. 여기 영선이 있는데요. 영선 기준으로 해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자, 이 근처에 올 때마다 상당히 하락폭이 컸죠. 요거. 요거와 요걸 잘 비교하십시오. 자, 요거와 요거. 그러면 지금 쌍바닥 후에 9일 이동 평균이 쭉 위로 세게 여기 고점을 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는 요 저점을 깨는 이런 흐름이 생긴다라고 하면, 예,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이 내려올 수도 있다. 앞에 사례를 봤을 때. 네. 하여튼 어떤 조정들이 나와요. 이렇게 이쪽에 있으면. 그죠? 이런 조정들. 네, 보십시오. 이때도 그랬습니다. 상당히 큰 조정이거든요. 여기도 그랬고. 예.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여기서 쌍바닥을 치고 있다는 얘기지. 쌍바닥.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표를 잘 보셔야 된다. 아시겠죠? 요거는 하루하루 변화폭을 보지 마시고 뭐를? 9일 이동 평균을 보시라. 네. 아니면 9주 이동 평균. 이때 9주 이동 평균이, 아, 여기죠. 요때가 가장 저점이었습니다. 콜 쪽이 가장 세게 나왔던 거고, 현재 시장은, 예, 어느 쪽에? 예, 푸 쪽에 나름 지금 들어오고 있다. 자금들이. 네. 무슨 차원이죠? 이거는 다 헤지 차원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아, 여기서 설레발 치는 애들이 이제는 힘을 발휘 못할 것이다. 왜? 더갈 것이다. 이런 객관적인 지표들을 보고 나서 갈 것이다 얘기했으면은 제가 저도 수긍을 해요. 예, 충분히 수긍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는 한 개도 안 하고 그냥 내년에 업황이 좋아질 거야. 전망이 좋아질 거야. 예. 그런 얘기만 하는 애들. 예. 여러분, 충분히 경계하시고 잘 보시기 바란다. 제가 걱정하는 거는 지금 여 쌍바닥, 원래는 쓰리바닥입니다. 이거. 하나, 둘, 넷, 셋. 예. 그래서 9일 이동 평균 하셔도 되고, 10일 이동 평균 하셔도 됩니다. 예. 보통 이제, 주식시장은 5거래일이죠. 5거래일이니까 10거래일 정도 하시는 게 조금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비슷합니다. 그림은. 네. 그래서 요렇게 얘가 여기 이 플러스 영역으로 갈 때를 조심을 하자. 네. 플러스 영역으로 갈 때를 조심하자. 그래서 요거를 제가 매일 보여드려도 되고, 네. 데일리로. 예. 요거는 이제 9일 이동 평균이니까요. 네, 여러분도 아무튼 요거 꼭좀 체크 좀 하십시오.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어떤 파동에 대한, 네, 그런 얘기들 잘좀 보시고요. 네. 자, 그러면 하나씩 또 보시겠습니다. 예. 지금 S&P 500 빅스 1.58%, 24.43.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자, 보시면, 네. 자.
위에 게 S&P 500 선물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게 빅스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린 저 여기 바닥, 예, 바닥. 예, 그리고 여기서 바닥을 찍고 요날 12월 9일 날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얘는 여기가 역사적 고점이죠, 선물. 네. 12월 18일입니다. 예, 지금 빠지고 있죠, 조금. 네. 자, 그다음에 얘는 올라가고 있고.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바닥일, 여기가 고점, 역사적 고점일 가능성도 있고요. 자, 앞으로 흐름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거에 대한 이유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얘는 여기가 바닥이다. 네. 미리 선반영해서 이쪽에, 풋 쪽에 지금 강화하는 모습 보이시죠? 예, 그래서 저쪽에 세력들이 지금 이제 안전판을 마련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자, 제가 늘 말씀을 드린 20m로 안 내려온다. 절대로. 이유는? 네, 딱 한 가지라 그랬습니다. 이 상승에 대한 걸 못 믿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보험 들고 있는 거예요. 부쪽에. 예. 네. 그래서, 빅스는 뭐 조금만 해도 까이는 거에 대한 충분히 보상이 되니까요. 그래서 빅스는 어떻게 투자하냐? 헷진입니다. 헷지. 이쪽에 물량을 많이 갖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애플을 뭐 한 2만 주 갖고 있다. 네. 그러면 요거는 조금만 사놔요. 그러면 애플이 갑자기 급락할 경우에 이거로 보상이 되니까. 그러면 충분히 저점에서 잡았다고 한다라면 내가 많은 걸 먹고 그 다음에 여기서 헷지가 되니까 충분히 되는 거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빅스입니다. 빅스만 단독적으로 투자해 갖고는 완전히 예, 골로 갑니다. 깡통 차요. 네,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거 하시는 거 아닙니다. 예, 초고수들도 이거 안 해요. 네, 변동성이 너무 커서. 예, 근데 이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후에 자 폭등할 가능성도 있다. 폭등한다가 아니라 참 그 한국말이 좀 그런데 예스 노가 아니고 뉘앙스가 있죠. 가능성이 있다.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네. 잘 보십시오.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래서 좀 경계를 좀 하시라. 그래서 변동성은 시작이 됐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요게 제가 이제 파동에 대한 그래서 다이고널 트라이앵글, 제가 익스텐션 트라이앵글 설명을 하면서 그때 잠깐 이제 보여드렸는데, 엔딩 다이아고널.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자, 파동이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다가, 자, 1파, 2파, 3파, 4파 했는데, 예, 5파동이 될 때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불마켓. 네, 상승장에서, 자, 끄트머리에서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근데 1, 2, 3, 4, 5 하는데 요 다섯 개의 파동이 다 3파동으로 3파동으로.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요런 식으로 상승 쐐기용으로 하다가 갑자기 폭락하는. 예. 이게 어디서 나온다? 예. 가장 끄트머리에서 나옵니다. 5파동. 네.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왜 설명을 드리냐? 요런 패턴이 나온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익스텐션 트라이앵글에 대한 거, 예, 요것도 이제 그때 한번 설명을 좀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엔딩 다이아고널 리딩이 있고, 리딩은 처음에 시작할 때, 그죠? 네. 그 다음에 엔딩은 끝날 때, 엔딩 쐐기형, 삼각 쐐기형 다이아고널 블루마켓에서 이런 게 있다. 그럼 어떤 거냐? 자, 일단은 S&P 500 선물인데, 자, 주봉입니다. 그러면 연준이 이제 양적 완화를 했어요, 이렇게. 예. 그리고 중단하다 폭락 한번 하고, 또 양적 완화, 어머나 뜨거라, 그러고, 어머나 어머니나 그러다가 또, 예. 또 어쩐 얘기 하다가 또 폭락하고, 그 다음에 에라이, 그러고 계속 했죠. 아, 이때 했나? 이때까지 계속 했네요. 쭉 하다가 이제 내려왔다가, 이제 이때 이제 트럼프 형님께서 이제 감세 정책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이렇게 됐죠. 네.
그 다음에 뭐 금리 인상 얘기 나오니까 폭락했다가 뭐 정신 없습니다. 막 그죠, 그죠. 이번에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또 폭락하고, 예. 자, 그러면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 이 변동폭이 너무 심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그리고 요때 요 상승은 뭐다? 예, 3조 달러. 돈푼 거. 아시겠죠? 예. 결국에는 돈 풀어서 뭐만 좋게 했다? 예, 시장만 좋게 한 거예요, 시장만. 아시겠죠? 예. 그 결국엔 뭐다? 그게 다 꽝이란 얘기죠, 꽝. 예. 서민들한테 돈이 하나도 안 가고, 예. 가긴 갔죠. 가긴 갔는데, 예. 아무튼, 예, 그래서, 제가 여기가 이제 3파 고점이 되고, 익스텐션 트라이앵글 하나, 둘, 셋, 넷 하고, 다섯 내려올 수도 있고, 한 가지 시나리오와, 그 다음에, 자, 그래서, 3, 4, 5파동 끝났고, 이제 내려올 거다. 자, 이런 시나리오 하나.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엔딩 다이아곤을 설명하기 전에, 여기 잠깐 또 말씀을 드리면, 네, 여기 지금 2018년 9월 고점과 여기 2020년 2월 고점을 연결한 이 추세선은 돌파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는 후행스팬, 예와 7월달, 그 다음에 여기 있는 8월달, 요 추세선은 지금 걸려있죠. 그죠? 예. 네. 지금 진짜 제가 봐도 아주 얌통머리 없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있는데, 그죠? 네, 웃기죠? 자, 그러면, 자, 조금 전에 여기 검은 요 추세선을 다시 이쪽으로 회귀하면 이번 주에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지금 역사 찍었어요, 지난주에. 내려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 예. 저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려오는 겁니다. 예, 잘좀 보시고. 예. 자, 그래서 그런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신호 이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크게 생겼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 폭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어디까지? 그럼 모르죠. 저도 이제 예상을 해볼 건데, 어떤 패턴, 확대 천정형에 대한 패턴을 하자면, 한이 정도에서 한번 멈췄다가 더 내려올지, 여기서 이제 반등을 줄지는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예, 그런 부분하고, 예, 아무튼 그런 부분은 저랑 하나하나씩 이제 보면서 가시겠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예, 이제 그게 이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 이제 5파 고점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캔들 상황은, 역사적 고점 찍고 지금 현재 음봉이 뜨고 있고요. 네. 지표값 내려오고 있고, 예. 그 다음에, 현재는 여기, 네. 이 다이버전스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이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주봉에서는 아직 여기 안 깼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 주 보셔야 될 사항이 여기 요 음봉에서 요 분홍색 추세선 엄청난 추세대죠. 검은색 추세선. 네. 그래서 요거 이탈하는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여기 있는 빨간 전환선. 예, 네,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역사적 고점에서 상당히 지금 네, 몰려 있죠. 엄청난 변곡 구간이 온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저점을 깼기 때문에, 예, 변곡이 시작이 됐다. 저는 이렇게 변화가 시작이 됐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파동이 아까 엔딩 다이아곤이 뭐냐. 네. 요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자, 여기가 3파 고점이 되고요. 예. 그죠? 예. 그 다음에, 자, 여기가 4파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가 5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늘어졌죠, 위로. 천천히. 자, 그러면 여기가 4파. 여기가 이제 3파. 자, 그러면 1파, 2파. 그 다음에 3파, 4파. 이렇게 되죠. 네. 그 다음에, 자, 엔딩. 이게 그럼 5파가 돼야 되는데, 자,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자, 그 다음에 셋, 넷. 그 다음에 다섯. 요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아까 그 모양하고 똑같죠? 네, 쇠경입니다. 보이시죠? 예. 네. 그러면 이거 진짜 골 때리는 겁니다.
제이 시나리오대로 자 1파 2파 3파 4파 엔딩 다이아고날 끝하고 내려오면 완전히 개폭락입니다. 이거 여러분이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저도 이제 파동을 계속 지금 보면서 이게 뭐지? 왜 얘가 이렇게 여기서 짜실짜실하게 입에 이루고 있지? 카운터를 해보니까 자 이런 모양이 딱 나오더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는 지난주 금요일로 마무리된 거 아니야? 18일날? 이 끝 아니야 이거? 왜냐면 여기 저점을 깨고 내려오고 예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만약에 제가 말씀을 드린 엔딩 다이아고널 시그널이 떴다라고 하면 자 그거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 여기 저점들 다 이탈하고 조금씩 내려오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폭락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 자, 전체 큰 파동의 12년 상승에 대한 자, 이거 S&P 500이니까요. 12년 상승에 대한 5파가 마무리가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자, 팬데믹 상황에서 끝난 이 일봉 상황에서 자, 주봉도 마찬가지고 그 파동이 완벽하게 엔딩 다이아고널로 마무리가 됐다. 자, 앞으로는 무조건 어디다? 예, ABC 파동에 예, 하락 파동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예, 파동론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네, 시장에 어떤 호재가 나와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것도 염두에 두셔야죠. 워낙에 지금 뭐가 예, 머니 프린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연준이 지금 예, 한 달에 계속 이거 풀고 있죠. 1200달러 1200억 달러죠. 1200억 달러 예, 200달러가 아니라 예, 1200억 달러. 그래서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급격한 하락도 있겠지만 이 돈 때문에 머니 프린팅 때문에 못 내려올 수도 있다. 그런데 이번에 의회에서 쐐기를 박았죠. 제안을 해버렸습니다. 너네 돈 풀려면 허락 받아. 그래서 당연히 시장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 겨우 요거 내려왔다고? 예, 맞습니다. 요거 내려왔다고. 네. 더 치고 못 올라가잖아요, 지금. 중요한 사실은. 네. 부양책이 타결이 되면, 아니, 올라가야죠. 왜 내려와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부양책이 딱 나오면, 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올라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한다? 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앞으로 기대하셔도 좋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 리딩 다이아고널 시그널이 맞다면 네, 어마무시한 네, 폭락이 나올 수도 있다. 요거는 네, 엘리어트 웨이브 프린시플에서 정확하게 나오는 내용이다. 잘 좀 보시고 자 그러면 나스닥을 보시겠습니다. 나스닥도 아까보다 더 내려오죠? 네, 잘 보시고요. 자 그러면 얘도 여기가 3파, 자 4파, 예, 1, 2, 그 다음에 3, 4, 5, 예, 정확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죠? 네, 엔딩 다이아고널, 네, 이렇게 보셔도 되겠다. 자 얘는 여기도 깨는지 여부만 보시면 된다 이거죠. 자, 늘 말씀을 드렸던 이 다이버전스 항상 생각하시고 중요합니다. 예. 그러면 자, 어디까지 내려와야 된다고요, 이거? 예, 여기 과매도 구간까지 내려와야 된다. 그러면 얼마 내려올지가 대충 감이 잡히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한 8000선까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깔아 놓고 간다. 얼마까지? 8000선까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긴장 하시고 이제는 예. 자, 타결 다 됐고, 백신 다 나왔고, 예. 뭐, 여러 가지 다 나왔으니까, 이제는 없어요, 재료가. 올라갈 재료가. 예. 명심하시고, 잘 판단하시고, 네. 자, 공부 많이 하시고, 자, 변동성 시작 그러면 또,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럼 하방에 배팅해도 되지 않을까? 실력이 되면 하세요, 실력이. 내가
이런 커다란 변동성을 먹을 자신이 있다면 하시고, 그게 아니면, 예, 그냥 편안하게 기다리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예.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국채 10년물인데, 이거 진짜 여러분 잘 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네. 안 내려옵니다. 이 양봉에, 여기, 특히, 제가 이런 짱대 양봉 딱 쓰면요, 무조건 그라고 그랬습니다. 안 내려오죠? 네. 안 내려옵니다. 진짜입니다. 30년물? 마찬가지, 얘도 안 내려와요. 금리차? 예. 얘도 안 내려오고. 예. 그 다음에? 예. 얘는 그냥 아예 그냥 위에서 놀아요, 위에서. 명심하십시오. 특히 금리, 10년물 금리를 여러분이 엄청나게 째려보셔야 돼요, 이거.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자, 어디? 네. 1.1, 1.2, 1.3을 넘는지가 어마무시하게 중요하다. 지금 얘는 이런 트렌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얘는 올라간다. 왜? 추세가 추세도 아니고 추세대를 형성을 했습니다. 자, 내려오면 올라가고 내려오면 올라가고 내려오면 올라가고 내려오면 또 올라가고. 예. 꼭 명심하시고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이들 후원 좀 많이 해주시고, 네, 절도할 정도로 공부하시고, 체크리스트 꼭 체크하시고, 여러분들이, 예,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예, 여러분들도 좀 좋은 거 있으면 저 좀 알려주세요. 아시겠죠? 네. 자, 교육 채널이고, 투자는 알아서 개인이 책임지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참고하시고, 의견이지만 다 객관적인 데이터다. 무조건적인 신뢰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 알람, 좋아요, 공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